할렐루야. 7월 29일 월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2장 1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력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으므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하며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이 시간 폐역의 길에서 벗어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7월 29일 금요일 사사기 2장 11절 23절 월요일이죠. 오늘 복된 날 새롭게 시작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과 또 하나님의 이 대응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한다고 하지 말자니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죄가 우리 근처에 있으면 우리는 죄의 즐거움을 잠깐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독소가 온몸에 번지면서 결국 인간은 사망에 이르는 비참함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위험 요소가 멀리 떨어져 있게 되는 거죠. 인화성 물질이 가까이 있으면 자칫하면 큰 불이 나면 어떤 것도 끌 수 없는 대재앙을 맞을 수가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그대로 두었다 했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 위험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이방족이죠. 이방족이 뭐 하는 족입니까? 우상 숭배하고 우상을 따르는 그런 그들의 그 흡인력 있는 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족속이죠. 여기 여러분 11절에 보시면 뭐라고 시작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아스다롯이냐 하나님이냐 아세라냐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모든 다른 것들은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그 인간의 깊은 탐심 속에서 탐심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우상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탐심으로 못 갑니다. 성령으로 가지. 인간이 충동과 소욕을 따라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것을 따라 간다는 것이 다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이른바 사도 요한이 지적한 이생의 사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 3대 인간의 욕심의 세력은 우리 우상의 세력이 되는 거죠. 오늘 여기 여호와가 버젓이 계심에도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그리고 바알들을 섬겼다. 그러면서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결국 이 한쪽은 버리고 한쪽은 취하고 하는 것이 우상 숭배하는 백성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그 우상이 주는 열매는 죽음이고 사망이고 저주입니다. 여기 1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이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우상을 따라간 결과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평안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은 괴로움이 심한 저주의 질곡을 향하여 그들은 달려가게 됐다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평안도 위로도 회복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우리는 우상도 뭐 하나 줄 것이라고 착각을 하지만 우상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어떤 것도 우리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오늘 어떤 것으로 우리를 징계합니까? 이 징계는 아주 여러분 징벌만큼이나 고통이 있어요. 우리가 훈련 받을 때 쓰지 않는 근육을 훈련시키려면 처음에 고통이 있습니다. 그 고통을 반복할 때 이제 자연스러워지고 그것이 내 것이 됩니다만은 하나님이 사랑해서 징계를 하지만은 오늘 여기 14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줬다잖아요. 오늘 그 노력하는 자의 손은 우리를 받은 다음에 뭐 하겠습니까? 우리를 노력질하는 겁니다. 우리의 은사를 뺏어가고 우리의 기회를 뺏어가고 우리의 뭐 모든 면에서 달란트를 다 뺏어가면서 오늘 사탄이 단물 빼먹고 버리는 그야말로 죽정이 같은 존재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오늘 무당을 따라가서 여러분 그 복채를 올려서 마치 부자 되게 해준다고 할 것처럼 보이지만 다 단물 빼먹고 결국 죽정이를 바깥에 버리는 일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럴 때 이 백성이 괴로움 때문에 비명을 지르지 않았겠어요? 그 비명을 또 하나님 들어주셔요. 왜? 내 자녀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도 기도하고 믿음이 없을 때도 기도하고 여유가 있을 때도 기도하고 환란이 올 때도 기도하고 아니면 우리가 매맞을 때도 기도해야 이게 정답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만이 유일한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저주에서 해방받는 길이에요. 16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력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불쌍히 여겼어요. 자칫하면 또 이 과도하게 맞으면 내 백성도 회복의 기간이 너무 길어질까 봐 하나님이 이 괴로움을 보고 사사들을 세우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됐으면 감사하고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되는데 깨닫지 못해요. 누가 여러분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했습니까? 인간이 그 정도로 영적으로 열려있지 않더라 이거예요. 오늘 말은 주인을 알고 또 소도 주인을 알고 다 구유에 있는 이 내게서 먹을 걸 주는 주인을 알지만은 사람이 알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 인간이 무지하면 존귀에 처하지만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존재 아니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되더라 이겁니다. 구원하게 하셨으나 17절 보세요.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수많은 믿음에 앞서간 역사가 있었지만 또 믿음의 선진들이 세우는 그런 기반이 있었지만 내가 어느 위 기반 위에 서 있고 어떤 역사의 연속성이 있는지조차를 모른 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존재가 되고 사사들의 권면과 경고에도 그들은 따라가지 않는 자들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올라가긴 쉬워도 타락하기는 올라가긴 어려워도 타락하기는 매우 쉬운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깨어 근신하라는 겁니다. 오늘 내 자신의 소위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내 자신이 믿음이 있는지를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겁니다.
여기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로움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시었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폐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했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 결국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내가 죄를 끊지 못하면 죄는 내게 세력을 얻고 기회를 보면서 계속 내게 침탈해 들어옵니다. 나는 그것이 나의 구원자인 줄 알고 나의 행복을 주는 자인 줄 알고 오늘 잠시 잠깐 동안의 쾌락을 위하여 손을 맞잡으면서 다시 심판과 징계와 올무의 악순환에 들어가서 인생의 소중한 기회를 날려버리고 하나님의 은사를 엉뚱한 데다 써버리고 오늘로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그야말로 상급의 기회를 날려버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갈 때 마지막에 후회하며 땅을 치며 상급 없이 겨우겨우 구원받는 자리에 이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매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내가 순종함으로 얻어진 영원한 천국의 상급이 점점 쌓아올려져서 소망과 기대감이 충만하여 영광 가운데 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신앙의 악순환과 선순환은 매우 중요한 사사기가 보여주는 경고입니다. 순종한 사람은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고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심을 확신하고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순종을 통하여 영광의 상급을 쌓는 길을 가지만 불순종한 사람은 막혔기에 오늘 그가 돌이키다 보면 다시 징계를 하고 다시 그들은 또 돌이키지 않을 때는 여전히 이방족 속 여전히 나를 미혹하는 세력이 옆에 있어서 여전히 내게 들어와서 내 인생을 송두리째 그야말로 초토화시켜 놓더라 이겁니다. 그러므로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이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23절에 여호와께서 그 이방민족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와의 손에 넘겨두지 아니하셨더라. 당신의 선택에 오늘 지금 결단하면 그 죄의 세력은 물러갑니다. 그러나 내가 용인하면 여전히 내 곁에서 울모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른 선택으로 분명한 결단으로 하나님의 남은 생애를 상급의 삶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